저희가 뭐 밖에서는 많이 달라졌고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만큼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감독님을 비롯해서 모든 코칭 스태프,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뭘 확 바꾼다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좋아지는 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. 제가 K리그 데뷔골이거든요.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생각들도 많이 지나가고 놓쳤던 생각들도 많이 지나가더라고요. 근데 어제 훈련할 때 아길라르가 올려줄 테니까 무조건 마무리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길라르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말도 많이 안 듣고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존재인데 또 운동장에서만큼은 서로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아길라르는 공격적인 장점이 있는 선수고 저는 수비적인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소통은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믿고 하고 있고 또 다음에는 제가 아길라르한테 좋은 패스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전혀 그러니까 누구나 꿈꾸는 자리이긴 하지만 아직 제가 욕심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리그에서 좋은 형들도 많이 있고 동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와 마찬가지겠지만 팀에서 잘한다면은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 팀 10%만 받고 있는데 거의 계속 매진이라고 하더라고요.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건상 많이 아쉽고 그래도 10% 속에서도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돈 주고 온 만큼 그 돈이 아깝지 않도록 꼭 이기고 좋은 경기를 보답하고 싶어요.